안녕하세요. 김하니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 인생은 95%가 스쿠버 다이빙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워낙에 많은 곳을 여행을 다니고 스쿠버 다이빙 업계에 관련된 많은 관계자분들도 알고 그리고 제 주변에 재미있는 컨텐츠들이 많아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많은 사람들 공유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스쿠버 라이프라는 이름으로 유튜버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스쿠버 라이프 첫 번째 편은 제가 가방을 패킹하는 것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제가 주말에 온더코노라는 동호회에 시밀런 투어를 가게 되는데요. 기존의 제 투어는 제가 사람들이 인솔한다거나 아니면 파인드블루와 관련된 그런 일러서의 투어가 되게 많은데요. 저도 1년에 한두 번씩은 다른 팀의 펀다임하러 따라가거든요. 지금은 유일하게 온더코노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팀을 따라서 시밀란을 가게 됩니다. 시밀란 리버보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데이트립이랑 달리 짐을 싸는 방법이 좀 달라지겠죠. 짐을 쌀 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리버보드냐 리조트냐 그리고 데이트립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짐 싸는 방법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가방 패킹하는지 그것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일단 롤백을 골라야 되는데요. 저는 총 3개의 롤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스쿠버 프로 롤백이고 나머지는 록시 롤백입니다. 이거는 국내 다이빙을 가거나 수영장 갈 때 물 새지 않게 사용하고 있고요. 이거 두 개는 해외 투어용입니다. 그런데 얘는 짐이 적을 때 용이고 얘는 짐이 많을 때 용입니다. 이번에는 짐이 좀 많기 때문에 이 백을 사용하겠습니다. 좀 여기 공간이 어둡기 때문에 밝은 데로 옮길게요. 저는 롤백을 집 안으로 들이지 않아요. 여기서 좀 잘 보이게. 여행 가는데 엄청 많은 곳을 바퀴를 끌고 다니잖아요. 바퀴를 끌고 다니는데 그 바퀴가 집에 들어오는 게 전 싫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패킹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하나도 튼튼하지 않아요. 이게 그냥 천과 그냥 판때기로만 되어 있는데 얘가 정말 좋은 거는 일단 수납이 엄청 많이 잘 되고요. 엄청 가벼워요. 다른 다이빙 롤백은 보통 한 4, 5kg 정도 하는데 얘는 2.몇 kg예요. 그래서 한 2, 3kg를 절약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분리되어 있어서 되게 효율적입니다. 저는 항상 이쪽에 스쿠버 장비를 패킹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아 이게 좀 제가 부츠를 바꿔가지고 새 부츠를 여기는 현관에 이렇게 있어요. 부츠를 한 2년? 2년인가 3년 신었더니 스쿠버 프로 부츠가 찢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새 부츠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게 처음이라서 좀 어설퍼도 이해해주세요. 제가 2년인가 3년 신었던 부츠고요. 여기가 이렇게 빵꾸 나가지고 구멍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뚫는 벤에서 먹다이빙 하는데 이 사이로 모래랑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똑같은 거를 또 샀어요. 너무 다르죠? 얘를 핀 안에 끼웁니다. 여기가 지금 이쪽이 아래쪽이거든요? 아래쪽에 이쪽이 가게 핀 다치지 않게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약간 각을 만들어주고 포켓에 비상용 칼이랑 비상시 사용하는 GPS 송신기인데요. 그게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동그랗게 대충 말아서 넣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호흡기가 안 망가지냐? 안 망가져요. 절대. 쉽게 망가지지 않아요. 왜냐면 이 위로 옷이나 이런 다른 장비가 이렇게 덮어서 이 부분이 보호가 되거든요. 지금 제가 장비 싸다가 생각났는데 마스크 스트랩이 이렇게 다 제가 떨어졌더라고요. 이거 새로 바꾸려고 했는데 제가 또 깜빡하고 안 했네요. 이번에도 그냥 가져갈게요. 그래서 얘는 이제 요 사이사이 공간에다가 넣습니다. 마스크는 바닥에다 놓으면은 끌 때 무게를 받으면 다칠 수도 있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그럼 이제 머리부터 생각하는 거야. 머리부터 후드 넣었고 마스크 넣었고 호흡기 있고 비싯 있고 수트는 이제부터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 부츠랑 핀 된 거예요. 저는 동남아에서도 무조건 5mm를 입거든요. 냄베나 아니면 뚜란베처럼 먹다이빙 할 때, 한번 다이빙 할 때 한 100불씩 하거든요? 그때는 7mm를 입어요. 근데 이렇게 넣으면은 여기가 뚱뚱해지잖아요. 근데 여기 아래 공간이 비어있거든요. 아래 뚱뚱해야지 가방이 잘 서거든요. 이번에 저는 아시아나 비즈니스를 타고 가요. 그래서
총 32kg짜리 가방을 두 개를 붙일 수가 있고, 그리고 푸켓에 가서 바로 리버보드를 타는 게 아니라 카타비치인가 쿠타비치인가 거기서 2박을 하거든요. 옷이라던가 다른 어메니티 같은 거는 다른 가방에 빼고, 자잘한 것들은 다른 가방에 빼고, 여기는 좀 약간 굵직굵직하게 큰 짐들만 넣으려고 합니다. 진공팩 되어 있는 족발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리버우드로 손님들 이제 데리고 한인 투어 갈 때 이걸 되게 많이 가져가거든요. 매일매일 한국 그 간식들을 해서 드리는데, 마지막 날이나 아니면 정말 대물이 터졌거나 막 바다 와서 미쳐가지고 막 엄청 좋은 날 그때 족발을 풉니다. 실제로 얘는 엄청나게 맛있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바다에서 가면 엄청 맛있어요. 그 다음에 무김치예요. 이 공간에 엄청 큰 JBL 블루투스 스피커를 넣겠습니다. 이 스피커는 제가 광란의 밤 나이티스라고 리버브도 가면은 제 투어에서 꼭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썬데이에 다 모여가지고 90년대 추억의 노래를 틀어놓고 맞추면서 술 먹고 춤추고 노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인투어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거든요. 그거를 이번에 원더코너 11란 투어에서 해보려고. 이것도 스피커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는 스피커로 쓰지 않고 조명용으로 쓰는데, 아까 말씀드린 광란의 밤을 진행할 때 조명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짠 마이크입니다. 이게 이제 몇 킬로인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저는 얘를 눕혀놓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막 몇 킬로씩 보는 여행용 체중계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거 하다가 막 허리 끊어질 뻔한 적이 있어가지고 절대로 그렇게 무게를 재지 않아요. 일단 제 몸무게를 줍니다. 제가 좀 살이 쪄가지고 58이 났는데요. 90 몇이냐? 32네요. 헐, 32kg예요. 개인 짐 하나도 안 넣었는데 32kg. 이제 큰 롤백에 들어가는 짐들은 대충 쌌고, 옷이랑 이런 이제 잡다한 것들을 이제 넣을 건데요. 옷도 마찬가지로 파우치를 이렇게 분류해서 넣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두 개 정도로 분류를 해요. 하나는 뭐 비키니랑 보드숏 같은 것들, 하나는 육상용 뭐 티셔츠라던가 아니면 리버보드에서 다이빙 끝나고 입을 그런 옷들을 넣을 파우치를 분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다이빙 투어를 갈 때 옷을 뭐 그렇게 많이 안 챙기거든요. 보트 위에서 입을 옷, 육상용 옷, 파인더블루 티셔츠. 사실 옷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유니폼처럼 정해져 있어요. 다이빙 끝나고 올라와서 입은 비키니 무조건 다 벗어요. 왜냐면 젖은 거 입고 있으면은 무조건 감기가 걸리기 때문에. 비키니를 이번에는 4개를 가져갈 거예요. 비키니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이게 다 비키니예요. 이 유쿠슬림이라는 브랜드를 되게 많이 입거든요. 유쿠슬림이 진짜 좋은 게, 이런 비키니 있잖아요. 이렇게 막 끈달려 있는 거, 이렇게 끈달려 있는 거는 사실 별로 안 입어요. 왜냐면 입기도 좀 귀찮고, 완전히 몸에 완전히 밀착되는 프리다이빙용 수트인데요. 그걸 벗을 때 비키니가 이렇게 막 벗겨지거나 이런 위험이 있는데, 저는 빨리빨리 벗고 빨리빨리 이렇게 막 방에 들어가고 이런 타입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뻐가지고 이번에 산 거라서 가져가긴 하는데, 제가 이제 막 손님들 데리고 가는 투어가 많잖아요. 제가 막 너무 야한 옷 입으면서 못 뿌릴 일 없으니까 조금 스포티한 그런 비키니를 많이 입었는데, 유쿠슬램이 그런 면에서는 되게 좋아요. 개인적으로 이런 비키니를 되게 안 좋아해요. 왜냐면 안에 이렇게 뽕이 들어있거든요. 이걸 빨고 나면은 뽕이, 이게 다 뽕이 아니라 캡이야, 캡. 이게 막 캡이 이게 돌아와 있어요. 이게 너무 싫어요. 이걸 정리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카메라 충전 도구라든가 약품, 어메니티, 개인 용품들을 이제 챙겨야 됩니다. 이게 지난번에 여행 갔다 온 그대로예요. 그래가지고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스킨인데요. 이 정도 양이면 일주일 버틸만 하잖아요. 이거 컬러스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맞춤형 화장품이거든요.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향도 되게 좋고 해가지고 이거 로션이고, 밤에는 이걸로 한 번 더 발라요. 근데 사실 이렇게 챙겨도 거의 안 발라요. 귀찮아가지고. 여기에 샤워 도구를 넣는데, 제가 리버우드에서는 그 육지에서 사용하는 합성세제를 저는 쓰지 않아요. 러쉬에서 나오는 천연 비누인데, 이걸로 이제 머리도 감고 몸도 이걸로 닦습니다. 얘는 컨디셔너예요. 역시 러쉬에서 나오는 건데, 이것도 천연이에요. 천연 선블럭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사봤거든요. 이렇게 녹아버렸어요. 다 동티모르에서. 저는 원래 선크림을 사용 안 하거든요. 일체 사용하지 않아요. 평소에도 안 쓰고 바다에서도 안 씁니다. 이 정도면 이번 여행의 어메니티는 끝. 그 다음에 약품인데요.
제가 인솔 강사로 갈 때 들고 다니는 약통이에요. 평관, 감기 걸렸을 때, 소화기관에 문제 있을 때 먹는 약들, 여기 각종 연고, 산호에 물렸을 때라든가, 카베진, 프로폴리스, 타이레놀, 눈 영양제, 오메가3, 코약, 소화제, 진통소염제, 보나리, 멀미약이죠. 알레르기, 복통 있을 때, 호랑연고, 이렇게 해서 모두 다 가져가는데, 이번 여행은 저 아니어도 인솔 강사 중에 뭐 의사분도 계시고, 작은 파우치에 저한테 필요한 것만 가져가려고 해요. 광각 세팅이고, 저는 광각을 아직까지는 자연광으로만 찍고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제가 사용하는 멀티 충전, 콘센트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건데, 이거 선물 받은 거예요. 대진에 있는 김광복 선생님이라고 사진도 잘 찍으시는 분인데, 이렇게 동남아에서 사셨대요. 그래서 110V랑 220V가 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개조해가지고, 그 카메라 배터리 충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꽂을 수 있게 만드셨어요. 너무 유용해요. 너무 유용해서. 그 다음에 진공 펌프. 제가 사용하는 토치 요거. 충전기. 여행용 소형 드라이기. 백업용 컴퓨터. 카메라 청소하는 도구들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오링 여분이랑. 이거는 붙일 수가 없어서 기내용으로 가져가야 되거든요. 백에 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 되게 굉장히 중요한 장비인 카메라 하나지원 대체 어떻게 들고 다니는 거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거를 이렇게 들고 다니면 정말 2분만 들고 있어도 여기가 피가 안 통해요. 너무 무거워요. 기내용 캐리어를 조그만 거 들고 다니면서 랜야드를 여기다 끼우고 다녔거든요. 그 편해요. 이렇게 들고 다니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얘를 다시 분리해서 계단을 뭐 내려간다던가 이걸 분리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이건 막 욕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발한 게 있습니다. 하우징을 그냥 여기다 넣어버려요. 쿠션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도 안정적이고. 기내용으로 꼭 가져가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부터 선글라스, 배터리, 포켓에서 갈아입을 옷. 저는 가방에 막 지저분하게 넣는 것도 싫어해가지고 얘는 목베개예요. 얘를 클립을. 그럼 얘 고정되거든요? 기내용 가방 끝! 이것으로 스쿠버 라이프 1탄을 마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뭔가 재밌는 컨텐츠 이런 걸 해달라 아니면 이런 게 궁금하다 이런 게 있으시면은 얼마든지 댓글로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고요. 나중에 더 재밌는 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